연구를 할 사람들은 연구를 잘하게끔 해주고, 나라를 또 운영할 사람 나라를 잘 운영하게끔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걸 잘하게끔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념으로 어떤 공부를 했어야 됐고 어떤 사상을 가져야 했고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할 것이 있었더냐,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 자기 일을 못 하는 이유가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이제 이걸 너무 길게 가면 또 그렇고, 이거 쫙 풀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조금 내가 이게 아주 뭐 뭔가 그 속어도 좀 서고 해야 재밌는데, 너무 이게 공개되는 거니까 좀 서기도 그렇고 해서 재미가 좀 없어. 조금 줄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당신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이제 여기서 내가 자리를 내려오면은 누가 말도 안 합니다. 여기서 자리 내려오면 내려왔고, 나는 아내 뭔가 일을 찾아갖고 내가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국민한테 도움 되겠다, 이렇게 하고 뭔가 자리를 찾아서 딱 내려오면 당신에 대해서는 절대 증거 만들어요. 이때까지 잘못했든 어떻게 됐든 이거 절대 증거 만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증거를 받느냐면, 더 높은 자리를 욕심낸다. 여기 내현 위치에서 더 높은 자리를 욕심을 낼 때, 너는 점검 들어갑니다. 사회가 아무나 다 점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위치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지금 욕심을 낸다면, 당신은 청문회 들어갑니다. 오늘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청문회 들어가가지고,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일을 했다면, 당신은 그게 못 들어간다. 지금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갖다 대니까 다 널찍죠, 지금. 어지간하면 배짱이 심하면 막 엮어 보자. 엮어 봐도 좀 심으면 희한하게 그 인생 안 좋아집니다. 그 자리에 여도 안 좋아져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럼 잘못되는 거냐? 잣대를 갖다 대는 게. 똑바르게 갖다 대는 겁니다. 근데 이더잘 갖다 대야 됩니다, 사실은. 덜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잘 갖다 대려면 어떻게 갖다 대는 법칙을 좀 알아야 돼. 지금 저 자리에 오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오래 있어. 오래 있고 교수님이라고 뭐 이렇게 갖고 그 자리에 추앙을 받고 조금 대접을 받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오래 있죠. 이런 사람 지명해야 됩니다. 지명을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 빨리 해갖고 청문회 해갖고 이 자리에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 리스트를 뽑아갖고 그런 환경에 있어야 돼.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는 자리에 갈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빨리 점검을 해보고, 이갈수 없는 사람이고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없는 사람이면 빨리 정리를 해갖고 지금 땅으로 널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해야 돼. 그게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 자꾸 헷갈리는 기라.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도 되는 사람인 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빨리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통령께서 해야 될 점검이 있고, 총리가 해야 될 이제 이 자리를 줘야 될 점검이 있고, 또 장관이 줘야 될 자리가 있어요. 회사는 회사에 회장님이 점검해야 될게 있고 사장님이 해야 될게 있고 부장이 해야 될게 있거든요. 요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이제 지금 질문했으니까 대통령을 이제 요래 봅시다. 대통령 지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위치에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서는 이 자리로 갈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5명이면 5명을 먼저 지명을 해야 돼요. 지명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됐든 사회 모든 이 분야가 됐든 각 분야의 무슨 단체가 됐든 이런 데다 공표를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 이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필요한 자리에 쓰려 그러는데 빨리 점검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공표를 해버려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 싹싹 저 조사합니다.
조사를 딱 하고 나면 그때까지 아직 대통령 지명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 사람은 어디다 쓰겠다고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같으면 국무총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쫙 나오거든요, 지금은. 뭐 요 사람 중에 지금 제일 귀하는 사람 다섯 명을 딱 골라가지고 지명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했고 사해보고 빨리 점검하라는 겁니다. 기한은 얼마가 걸릴 테니까 그 안에 기자가 파내든 주위에 또 이게 그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 왜 좀 소외받은 사람 있잖아요. 뭐 그 재작년에 내가 좀 해코지 한다고 좀 아주 엄격하게 한 사람, 이 사람은 내 비밀을 알거든요. 다 들어와서 이 사람에 대한 걸 다 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싹 드러납니다, 이게. 그 싹 드러나면 드러난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이 드러나는 것만 갖고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도 못 있을 사람이 있고 요 정도면 시대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분의 인품은 이렇다. 노력한 게 있고 주위에서 잘못한 게 조금 있어도 이분은 인품을 봐서 이 값을 칠 때 빼고 더하기가 된단 말이죠, 이게. 사회 공로를 한 게 무엇이며 이런 것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되거든요. 요걸 다 해갖고 이분은 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지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마무리 청문회를 하면 이거는 80% 확률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명을 요렇게 공적으로 인자는 지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명을 받은 것은 영광이 돼. 네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자리도 빨리 내려와야 되고 그래야지 물갈이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는 대통령이 가면 국무총리 자리든 총리급들을 지금 지명을 해갖고 이렇게 빨리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그럼 장관이 이제 이렇게 지명을 해야 될 사람, 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이어줘야 될 사람들 밑에다, 이런 사람은 장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사회가 점검하도록 또 기자들이고 사회단체고 이 점검을 해갖고 보고서가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이제 공표되는 게 보고서예요. 그럼 국민 앞에 지금 점검을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어도 안 될 사람을 지금 골라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저 뭐야 이북 사람들 그 뭐 한다 그래서 인민재판, 현대판 아주 지적인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갖고 모순된 게 쫙 나와버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지금 사회 걸름망을 하면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드렁치기로 왔으니까 드렁치기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라의 힘만 갖추면 되고 종교가 지금 성장을 하면 되고 기업이 크면 됐지만 인자는 다 컸어요. 여기서는 이제 걸름망을 하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깊이는 모르고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죠.